거실 폭이 5m가 넘고요. 층고는 2.65m가 넘습니다. 주방에 옵션 하나도 안 빼고 다 드리는 현장. 신축 빌라 중에 이런 방 보셨어요? 안방 앞에 이렇게 커다란 앞테라스가 있고요. 넓은 방. 그리고 각 방마다 모두 드레스룸이 있어요. 북박이장이나 드레스룸 모두 4룸에 드립니다. 구독자님들, 이 대단지는요, 세대별로 한 대씩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렇게 자주식으로 노상에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동마다 이렇게 필로티 밑에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세대별로 한 대 또는 어떤 동은요, 1.5대 정도 여유 있게 주차하실 수 있어요. 1년에 12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 일산 동구에서 대단지로 유명한 집, 도보로 역세권까지 딱 5분이면 해결되는 집에 43평형, 대출이 가장 많이 나가는 호실 위주로 촬영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전에 1,600만 원 실입주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호실 보여드렸고요. 여긴 1,800만 원만 있으시면은 나머지가 전액 담보대출, 신용대출 안 받으세요. 생애 최초 입주하시는 분들의 한해서입니다. 지금 두 개 호실이 아주 대출이 많이 나가서 영상으로 두 개 따로 촬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전실 한번 봐주세요. 전실은요,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신발장을 정말 가득 벽마다 넣어드렸어요. 거울장까지 있죠. 들어가시면요, 실내는 포쉐린 타일 스타일인데요, 일전에 촬영했던 스타일하고 조금 다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벽면에 전체 도장 수납장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방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해서 입구 쪽에 방이 모두 3개가 몰려있고요. 멀리 안방이 있는 테라스 구조예요. 자, 4번 방부터 보실까요? 이 호실의 장점은요, 방 앞에서 이제 숲이 펼쳐져 있는데 지금은 겨울 동절기이기 때문에 나뭇잎이 좀 떨어져 있어서 그렇지 원래는 아주 초록초록한 숲세권 현장이라는 거죠. 방 사이즈 규격 영상 하단에 한번 봐주시고요. 방마다 북박이장 들어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건너편 방으로 가서 또 보여드릴 건데요, 이 방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미리 문을 열어놨는데요, 방 규격도 워낙 크고요. 방에 이렇게 드레스룸 옵션이 따로 있습니다. 사실은 북박이장이 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렇게 미니 드레스룸 행거가 있는 룸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복도가 조금 좁아지는 것 같으면서도 아니네. 차라리 조금 좁아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수납장이 이게 몇 칸이야? 안에 이렇게 단까지 생각해보면요, 20칸 넘는 수납장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층고가 높은데 2.65m입니다. 일체형 비드가 있고요. 세면대가 있고요. 샤워, 부스가 아주 특대 사이즈로 들어가 있는 상태. 방들이 아주 많아요. 집이 크다 보니까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방. 이 방도 이렇게 창문 앞에 이렇게 숲세권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방 규격 널찍해요. 북방이장 3칸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제가 지금 거실에 서 있는데요. 이중증샷이 KCC 제품으로 되어 있고요. 채광 상태 보이시죠? 오전 중에 촬영을 하는데 지금 여기 포쉐린 타일 두 개 쪽으로 햇살이 들어오거든요. 오후가 좀 넘어갈수록 더 해가 많이 들어온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하루에 반나절 정도는 무척 밝은 집이에요. 거실 폭은 5m가 넘으니까요. 규격 한번 잘 봐주세요. 시스템 에어컨하고 전열 교환기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기 나쁜 날에는요, 전열 교환기 가동하시기 바랍니다. 건너편 주방으로 갈게요. 주방은요, 왜 냉장고가 없지? 냉장고 옵션 LG 오브제 라인으로 3칸 다 들어가요. 요거 넣으실 거고요. 식탁등 위치 아래쪽으로 식탁 넣으시면 되고요. 하이라이트가 여기 메리비디오 있습니다. 여기서 식사하실 때 좀 국끓여서 드시면 되고요. 하부장도 역시 다 도장 제품, 상부장까지도 아주 알차게 도장 위주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식기세척기는 LG 디오스 제품으로 넣어놨고요. 여기 조리대 공간 따로 있습니다. 후드랑 모두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주방창이 아주 길게 들어가 있어요. 좁은 것보다 훨씬 더 와이드하게 길게 뽑아냈기 때문에 맛동풍, 우리 천진 부장님 이거 알죠? 이거 됩니다, 이거! 가스 쿡탑 파세코 제품으로 두 개 들어가 있고요. 하부장까지 이런 상부 공간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워시타워 넣고 길게 조금 여분의 공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안방 보러 들어갈게요. 이 안방의 장점이라고 하면은요, 안방 앞에 테라스가 있다는 거. 우리 PD님이 먼저 나가서 볼래요? 여기 전기 콘센트도 있고요. 아, 제가 먼저 나가볼게요. 여기가 합성 데크 소재로 되어 있고요. 각 벽은요, 우드 타일로 아주 예쁘게 시공이 되어 있어요. 폴딩도 열고 그리고 환기하셔도 되고요. 화분도 앞에다 놓고 햇볕 많이 밖에 이렇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욕실부터 먼저 보여주세요. 샤워 부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칸막이가 꽤 규격이 나오는 거고요. 안쪽에 조적 공간이 있어서 샤워 용품들 넣고 쓰시기가 편해요. 그리고 여기는 안방 드레스룸인데요, 파우더룸 개념으로 합쳐 놓은 거죠. 환기창까지 있고 행거가 다 있는 상태에서 커다란 거울까지 붙여 놓은 상태니까요, 화장대 역할을 제대로 합니다. 1년에 12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 구독자님들 밝은 날에 촬영해서 좋은 영상으로 보여드립니다. 이 현장은요 일산동구 풍동에 위치한 신축빌라 현장인데요. 풍산역까지 도보 5분 내에 가실 수 있는 그런 역세권 현장이에요. 12개 동이 모두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대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단지에서 43평형 4룸 타입, 안방 앞에 테라스가 있는 타입을 소개해드리는데요. 제가 이 호실을 유독 촬영하는 이유는요. 담보대출이 정말 많이 나가는 호실이기 때문이에요. 거의 97%, 95% 가까이 나가는 현장인데요. 담보대출이 정말 많이 나가서 한 95% 정도 나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주금은 1,800만 원만 있으시면 되는데요. 신용대출 안 받으셔도 돼요. 오직 담보대출만 받으시면 돼요. 담보대출 이자도 3.9%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납입 기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100만 원대로 납입을 하시면서 원금과 이자 자가 함께 나가면서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43평형 타입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현장이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가성비 좋은 매물들, 입주금 낮고 분양가는 적절하고 집은 좋은 퀄리티를 자랑하는 그런 호실들 위주로 촬영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집 보러 오시죠. 부담 없는 호실이에요.